힙합 보이그룹으로서 네, 담고 싶은 롤모델, 네, 또 이룩 씨 목표가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죠. 아, 현우입니다. 네, 현우. 힙합 그룹의 저희의 롤모델이라 하면은 아마 방탄소년단 선배님이 아니지 않을까. 네. 그 이유가 선배님들이 저희보다 먼저 힙합 그룹이란 타이틀을 들고 나오셨고, 그리고 지금은 모두에게 존경받는 아티스트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정말 담고 싶은 아티스트인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방탄소년단 제이홉 선배님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가 물론 무대에서 춤을 잘 추시고 멋지신 것도 있지만 무대를 즐기시는 그런 표정이 정말 좋더라고요. 네. 거의 뭐 네. 아이들에게 설미석처럼 얘기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네. 말투가 원래 그런 거예요? 네. 아니면 약간 떨려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컨셉인가요? 약간 잘 설명하려고 하면 제가 약간 이럽니다. 네. 그래요. 아, 재밌는 친구군요. 네. 자, 알겠습니다. 네. 자, BTS가 우리의 롤모델이다. 네. 나중에 함께, 디크런치와 BTS의 콜라보 무대도 한번 기대를. 오, 너무 네, 영광입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